아들 친구는 언제 오는 거야? 애니 판금 안 해. 저 메추리알 대가리 새기 가오우지게 잡내 주제 파악하고 슬슬 젓가락 들자 후구오색이야. 저기요, 아랫집 뚱뚱한 총각 윗집인데요. 담배 연기 좀안 나게 해라. 태분이 형 친구들 생일이라고 많이 온다더니 왜 아무도 안 와? 형 친구 없어. 형 탄산수 하나. 코트야 친구들 생일인데 언제 오니 엄마가 맛있는 거더 해줄까? 오늘이 게스트 박광미에. 태훈아, 그래서 친구는 언제 와? 생일 파티라 했잖아. 아 진짜 존나 웃기네. 키키키키키키을. 코트 형 추석 제사랑 생일상이랑 같이 준비하려고 한 거지. 다 보입니다, 보여요, 사람 참. 김일성 탄신일도 이렇게 거하게 축하는 안 하겠다. 면불어요, 빨리 드십쇼, 히히. 랄프 씨, 제니의 솔로 좀 틀어주세요. 아, 엄마 오늘 생일 파티 안 한다고 했잖아. 태훈아, 오늘 생일 잔치 오후 1시 아닌 거니? 노래하는 코로나 거리두기 확정. 그래도 저기 비글즈 3명보다 네가 훨씬 재밌다. 뭐야, 아직도 안 왔어? 키키키키은? 저거 해수욕장 가면 빌릴 수 있는 검은 고무 튜브죠. 이제 곧 수영함. 뒤에 병풍만 없지 제사상이 따로 없노. 스님이 육식에 담배까지 넣어 파계승이냐? 느그 주지 불러와. 아니, 혼자 먹는데 뭐 이리 많이 시켰냐? 사람 많을 땐 적게 시키더니. 맨 앞에 상추 말라 비틀어지면 친구 들어오냐? 그금은 개똥벌레 틀어줘라. 개똥벌레 친구도 없는데 즐겁게 회식하려는 큰 그림 듯. 골드쿠폰님, 오늘은 몇개 터져야 드시나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솔방의 신이 계시다고요. 술안주 뭐 이렇게 시켰냐? 술을 처먹는 거냐? 안주배를 채우려고 시키는 거냐? 삼멧돼지 같은 새끼야. 제발 술집 가지 마라. 술두 병에 안주 6개 시켜먹는 엄삼용 대가리 새끼야. 알바생이 면상 후려친다. 야, 왜? 뭐야? 존나게 고독하구만. 으하하. 떨궜어? 태훈아, 엄마한테만 솔직하게 말해봐. 응. 철구알 한명더 불렀습니다. 지금 끝나고 오고 있어요. 아키키키키 혼자 먹자. 왕따라고 소문나서 구경 왔습니다. 얘들아, 불쌍해하지 마라. 속으로 시청자 어그로 끌려서 나이스 외치고 있다. 코트야, 저기 있는 음식 푸파하면 재밌겠다. 솔방의 신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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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주는 거냐? 솔방의 신 코트 솔방 25,000달이 키키키에. 방제 탑이 이름 빼라 어그로 끌지 말고. 배불뚝이 도돌이하련. 노래하는 슈트로 익변하자. 민심을 이렇게 살린 후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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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지. 하계승의 치팅데이인가요? 봉준팀 시청자 턱밑까지 홀로 추격하는 윤태훈 목노아 외칩니다. 코음엔. 노래하는 삼형님 독사파 아직 해체 안 했나요? 봉준이방 간다는데. 이색이 음식으로 테이블에 테트리스 하고 있네. 키키키은? 나네 가오 잡는 게 제일 싫어. 근데 오늘 욕 몇 시간 먹었냐? 바보. 와 왕따 처음 봄. 여기가 그 유명한 노쇼 맛집인가요?
먹이어 비빔포 야쿠트야 식탁 세팅이더라 꼴릴 때쯤 갈게 푸키푸키. 랄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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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구멍에 꽂을 만원짜리 두 장이랑 향 세 개 가져오라니까. 7인 2닭 하시던 분인데 오늘 30명 오나요? 응 애들 아무도 안 온데 너 혼자 다 먹어. 상식적으로 니 때문에 졌는데 웬 니 방송 나와서 똥꼬시 하면 니 풍 받아주겠냐 울 거라고 기대하는 거 자체가 노양심이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6인 1 닭하더니 오늘은 1인 20첩 하네. 코트야 차라리 생일상으로 하면 너무 초라해 보인다. 자본주의 이기주의 먹방으로 하자. 우유에 타이머 설정 좀 부탁해. 이 새끼 최종 목표는 비켠배였냐? 여기가 솔방이신 방인가요? 코트야 내가 쓰다듬어줄게. 그래요. 우디 코트씨 그래요. 형님 지금 먹방 빈집 노리시는 건가요? 먹성이보다 재밌네요. 형 아까부터 보는데 역배 터진 기분이에요. 코트가 진짜 천재네. 이걸 몰카를 하네. 현실 부정중인가요? 민대가리씨. 아니 왜 자꾸 뭐라 해키키키 잘생겼다. 솔방으로 3만명 철간봉 코. 코트야 영코아윤 봉준이네온 비유보 키키키키을. 혹시 승리팀이 친구들까지 다 데려가는 조건이었나요? 히히읗. 태훈아 괜찮아 엄마랑 둘이 생일파티하자. 아까 롤도 솔랭하신 거 아니죠? 코하하하. K랑 보성이 방송 켰다 혼자 여기서 뭐해? 제사상은 아니지. 연보아윤 직후 봉준이네 가드름 키키키키을. 코호왕다 코호왕다 신나는 노래. 보성이 철구방송 나왔는데 유우. 요즘 제사상도 배달음식으로 차리는구나. 근데 돼지머가리는 아직도 있네. 별풍에 미친 새끼 14-14개 터지기 전까지 절대인 먹는 거 봐라. 별풍에 눈 먼대지 새끼. 이거 뭐예요? 여름 특집으로 귀신 합방하는 거예요. 불심으로 대동단결. 위자 무너질까봐 1인 7 위자입니까? 섹스. 좀만 힘내라. 솔방 시청자 1등 찍고 레전드 찍자. 혼자 먹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시켰누 키키키키키읗. 아들 친구들 언제 오니? 음식 더 차려줄까?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 노래하는 엄삼룡. 나무관세음보살. 급에도 이것보단 친구 많겠다. 태어난 척 하지 마세요 키키키키읗. 솔방에 신봉준이 따러 간다도. 오늘 어디까지 처먹어야 코트 배때기 터지나 챌린지인가요? 니 때문에 500만원 날라갔는데 오겠냐고를 도드럽게 못하는 이게 되지냐나? 멘트 행동 하나 없이 웃기는 건 코트가 아프리카 최고다 키키키키읗. 롤은 2대0이었는데 넌 왜 3패냐? 코트야 이렇게 된 거 시조새 세자 엄삼용 부르자. 전화 통화해보자. 만달이 안 되면 방송 접는다더니 이기광을 뛰어넘는 아프리카 희대의 욕받이 코트님 웃으십시오. 혹시 저분이 괴짜가족 후고인가요? 이거 음식 랜덤 디펜스 그건가요? 저 뒤에 라돈 옆에 앉혀. 쯔양이 삭발하고 복귀한 지 알았네. 음식 왜 이렇게 많냐? 왼쪽에 돼지머리까지 준비한 것 보니 야무지게 제사상 차렸네요.
역시 먹방 클래스가 다른 후 유튜버세요. 상추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님들 장난치지 마세요. 코트가 음식 앞에서 절제한다는 건 진심입니다. 노래하는 굴쿠님, 이 정도 짤풍이면 면치기 정도는 해주세요. 이세기 방송 마무리 어떻게 하지 생각 중임. 웃어 이 새끼야 그만 참고. 영화 슬로우 비디오 실사판. 멍청이. 근데 쟤는 저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솔빵이신 코트 솔빵으로 봉준팀 의식방송 따기 직전 키키키읏. 박광우 살려내 시부레. 지금 부산에서 오나봉. 하트. 올 때 향사와. 형님 전자녀로 음식값 뽑고 시청자 꿀 빨았다 생각한다면 머리 한번 만져줘. 그대로 얼려서 추석 때까지 친척 모여서 제사할 때 꺼내면 레전드 효자. 튀김 떡볶이 준비됩니다. 야 깡쳐봐 잘나더만. 아니 10대지 새끼가 음식 앞에 두고 잘 참네. 존나 신기하다 푸하하하. 생긴 거 봐라 왕따상이노. 그냥 노래나 부르세요. 잠와서 꿀팁 알려드립니다. 김민교 요풍 vs 코트 왕따풍. 강제 탑이 이름 지워라. 어그로 끌지 말고 신고한다. 네 친구들 빅3라도 불러서 음식 처리하자. 아 비글즈는 왜 자꾸 누구 온다고 구라치나요? 오늘 댄스 타임 있어요. 아니 진짜 이제 루즈해진다. 빨리 오라해라. 슬슬 재미없다. 욕풍 달달한데 단가올리실. 부름 한 번만 해주세요 골드 쿠폰님. 안 온 것 같아요. 그치. 저 타조할 대가리 색이 저러고 있으니 애니 전나 좋아하게 생겼네. 사람처럼 살자 태구나. 엄상용님 아직 코로나 안 풀렸는데 크루원 다 모이는 건가요? 카메라도 전화를 안 받아. 사장님 요새 장사 안 돼서 메뉴 다 깔고 폐업 전 마지막 파티하세요. DJK님이 별풍선 1415개를 선물하셨습니다. 푸파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메뉴 알차네요. 너 밥 안 먹었냐? 형 비응신색이 마냥 혼자서 뭐예요. 좀 우리끼리라도 먹고. 코트야 감 졸라 없네. 나 같으면 저거로 바로 갈먹쇼 시작했다. 저 랄프랑이라도 소문난 먹을 것에 잔치가 없네. 랄프랑이라도 좀 먹고 끝낼게요. 야 저기니 남친 앉아있다. 예. 키키키키키키키키. 아 진짜 안 와. 진짜 안 와. 윤태훈 씨 전자녀로 음식값 충분히 버신 것 같은데 치우시고 방제역으로 그만 끄세요. 앉아. 임금님 수라상이옵니다. 형님 남들은 굴비 한번 보고 밥 한 입 먹는데 이게 성지식 자린고비입니까? 너 아까 왜 깸지고 실실 쳐 웃었냐? 너 돼지 새끼야. 코로나 걸렸어. 지금 이 컨텐츠가 코트를 웃겨라냐 울려라냐 키키은. 피웅신. 먹자. 일황이강.
소문 듣고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홍보박 터지듯이 코트님 배갈 낮은다면서요. 어서 드시죠. 키읔. 몇 시간째 스님 면상 보고 있어야 되냐고.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이래 된 거 시조세파들 블루샘 키키키은. 제가 달력 본 지 꽤 돼서 그런데 벌써 추석인가요? 호영 비응친 마냥 혼자서 뭐 하는 거야 우. 제이 연보성 님이 1414개를 선물하셨습니다. 그거 싸들고 봉준이네 가자 환영받을 듯. 랄프랑 고대로 상 들고 봉준이한테 갈아넣지 않았다. 이 시간 보라 삼황 족발 치킨쯤다. 코트야 지금이라도 내가 오지 말라 했다고 말해 마지막 자존심. 혼자 처먹을 거면서 게스트 기다리는 척 오지네. 랄프야 감 있으면 생일 꽃갈 모자 형님 씌워드려라. 봉준이 한번 따고 인방 역사 써야지. 형님 음식 시키고 삼만다리 속으로 좋으시면 코 만져주십시오. 개, 고양이, 비둘기, 통승가재, 코뿔소, 삼멧돼지 같은 년. 헬로우 고스트련. 크리링 간내 시골새끼. 코에 만원짜리 꽂고 썸네일 잡으면 30층 간다. 잘하면 봉준이 따겠다 집자자 이제. 오늘도 외칩니다 코맨. 보라 사황 철구 감스트 봉준 코트. 한 끼 정말 야무지게 잘 차려 드시네요. 스님 시주하러 왔습니다. 야, 뭐냐? 키키은 노래하는 칸초 키읔키읔. 코트 생애 가장 힘든 날. 지금 이 스님 육식 두고 수행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다이어트 한다고 하나 안 집어먹네. 족발로 족발 하나 집어먹자. 이 새끼 머리 자르니까 우리 아파트 뚱뚱한 아줌마 닮았네. 형 괜찮아. 내 명 닫지 했는데 방송 이긴 거네. 코트야 코트야 울어도 돼. 사실 친구는 없거든. 코하하하하. 내일 오나요? 소통이라도 합시다. 이 새끼 솔방으로 분위기 잡고 봉준이 따는 기세네. 급이라도 부르자. 거미 돼야지 새끼. 시조새라도 불러 키키은. 아 진짜 루즈해진다. 빨리 오라 해라. 연보성 안 오면 스파로마 넌 어제 생각 못하는 거냐. 연보성 멘탈 부셔줄게 스파로마. 이색이 웃는다 키키키. K 방송 켰다. 전부 K 집에 있는데. 이제 좀 그만 처먹어. 눈치 존나 없네 이색이. 키키키키키키 한 주 더 시켜라. 향 피우자 코트야. 정보 모이자고 한 약속 시간 한 시간 지남 키키은. 혹시 친구 없으세요? 앉아있지 말고 투명의자 앞으로 나란히 하라고. 김봉준 나와 김인호 나와 최군 나와 금화 나와 여긴 코트 하나로 다 제낀다. 거 뒤에 있는 똥개랑 개돼지끼리 술 한잔 합시다. 뭐합니까? 철구 봉준이 방송보다 코트 방송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웃기고 재밌다. 코트님 근처에 편의점 알바생인데 연보성님이랑 케이님 방플 하시다가 진짜 차 타고 집 가셨어요. 괜찮아? 솔방으로 봉준이 따버리는 솔방의 신 코트님 말 한마디 없이 부통령 축하드립니다. 숙제하고 진짜 솔방의 신이다. 솔방의 신. 진짜 미쳤다. 키키키키 웃기네. 역시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태훈이 술포 태훈이 아포. 잠깐만.
지금은 안 왔어요. 아, 진짜 안 왔어요. 이렇게 된 거 아름누님이랑 소소한 술 먹방 가자. 야, 잠깐 이거 도저히 여기 이거. 이소룡이라도 불러 너무 초라하다. 야, 이거 미쳤다. 정말 야, 친구 왔다. 친구 왔다. 비웃으신 저보다 우리가 더 펑퍼지만 스팸치. 왜 이렇게 많이 시켜줬어요, 이렇게? 아, 미안해가지고. 형 친구들 어디 갔어? 장난 아니다고. 어, 그래 보여. 근데 아이언이 오고 있고, 그 뭐야. 조금씩 먹자. 다 씹겠다.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먹다 보면 울 거야. 약간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식 다 치우고 그냥 네가 테이블 위에 눕자. 돼지통구이 먹이기. 근데 솔직히 우리 안 올 줄 알았어? 아니면 올 줄 알았어? 네네? 진짜 안 올 거라도 생각도 했죠 솔직히. 진짜 안 올 줄 알고 나온 거야.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그쪽 회식 때로 가려고 했어. 그래서 아, 그거 존나 재밌겠다 했는데 못 가겠더라고. 아, 한 명 때문에 못 갔지. 왔다. 올수가 형님! 올수가 학교 선생님 왔다. 야 오늘 제대로 준비했네 코트 형. 양심은 있네. 양심은 있어. 내가 코트만 안 줄게. 근데 김치찌개 언제 왔어요? 언제 와요? 순대 맛있겠다. 지금 와. 그래? 아 존나 웃기네. 떡볶이가 왜 이렇게 존만해. 하나만 시켰다니까 형이. 아 근데 문성이가 아까 그 말 하긴 하더라. 저 형 또 치킨 한 마리 시켰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 두 마리야. 아 두 마리예요? 아, 그럼. 야 근데 이건 뭐예요? 아 맛있겠다. 찜닭. 치즈찜닭 같은데? 치즈찜닭 맛있겠네. 그럼 일단 아윤이를 어디? 아윤이 근데 바로 올걸요? 물어볼까요? 전화해볼까요? 아니 그 뭐 연락이 있어. 방송 보고 있겠지. 그렇게 제일 가까이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너무 안 와가지고 감 그니까 혹시 자기가 오는 게 감 없을까봐. 20분 거리야 20분. 예, 제가 전화해볼게요. 일부러 오는 거 같아. 그러게. 저희 다 비번방을 키라고요? 네, 저 켰을걸요? 4만 천 명이면 다 들어있는 거 같은데? 다 들어있는 거 같은데? 몇 명 보고 있었는데? 지금 4만 천 명. 진짜? 형 봉준이 솔방 땄다니까. 형이 혼자 김봉준 합방 땄어. 레전드예요 레전드. 그러니까 우리 밑에 있는 얘기잖아요. 아니, 혼자 차리는데 자연스럽게 그 그림이 나왔나 보네. 다행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딱 다 차려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존나 웃겼어. 아 진짜 몰랐어. 형이 이거 차릴 때는 12,000명이었어요. 근데 쭉쭉 계속 아니 네가 전화할 때 약간 거슬리더라고 네가. 네. 존나 싫어할 뻔했어 진짜. 맛있겠는데? 술 형님 뭐 일단 먹어도 되나요? 일단 이거 음식부터 먹죠. 먹으면서 밥 먹으면 얘기 좀 하다가 그러게요. 아이도 먼저 먹을게. 아이도 먼저 먹을게. 지민 전화 받으래. 웬 전화?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그 철구 전화 온 거 같은데? 왔어요? 몰라. 아 지금은 안 오는데? 야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뒷풀이까지 하게 될 줄 진짜 몰랐어. 졌는데 오늘 보성이 덕분에 진짜 재밌는 컨텐츠 하고 저희가 뒷풀이까지 하네요. 오늘 또 제 덕분입니다. 코트 형이 솔방으로서 레전드 찍고. 우리 멤버가 좋아. 아 그건 맞지. 뒷풀이 멤버가. 우리 저번에도 이렇게 뒷풀이 하지 않았나? 딱 요 멤버로 그랬을 때. 맞네. 보성이는 방송을 아예 안 했는데 너네 집에서 이제 방어한 다음에 그랬었지. 감사해 먹겠습니다. 무슨 떡볶이에요? 쌀떡인 것 같은데? 맛있는데? 근데 형은 왜 갑자기 떡볶이 시키라고 했어요? 나 요즘 이상하게 어저께 떡볶이 족 같은 거 먹어가지고 입맛 빼려갖고. 그래요? 형 좋아하는 먹태도 시켰어요. 먹태 좋지. 그리고 술은 뭐 먹어요? 우리 술? 술 소주랑 맥주랑 골든블루. 골든블루가 아쌀이다. 아쌀이 시작부터 그냥 골블루 가. 그 내 차 있는 거? 들고 오라 그럴게. 오케이. 케이크 여기 골든블루가 안 팔아가지고 케이가 골든블루 좀 가지고 왔어. 랄프야! 랄프 씨! 지금 이미 내려가서 술 가지고 오고 있나? 그럼 페리에도 좀 사와야 될 텐데. 형은 예. 양맥 아니면 페리에? 양맥은 안 돼. 오늘 페리에로 주시죠. 우리가 멤버가 좋았다 오늘 솔직히 여러분들 인정? 지긴 했는데 지긴 했는데 재밌었어. 뒷풀이 하기 뭔가 멤버가 짰고. 지코 형 전화 안 와요 형들. 전화 안 와. 왜 이렇게 물타기를 해. 철군님 누가 하나 보네. 이렇게 물타기를 해. 내가 봤을 때 거기도 짜놓은 그림이 있어가지고. 아 6화원 측 하는구나. 그래? 골든블루 몇 병이야? 골든블루 잘. 4명이네. 4명이 딱 맞지. 훌륭하지. 있던 과정. 형은 왜 집에 양주를 쌓아놔요? 우리 집에는 샴페인도 있고 얘 그거 있잖아 너 뭐였지? 그 샴페인 냉장고 사과하는 맛 나는 거 아
나는 저희 집에 술 종류별로 다 있어. 샴페인, 샴페인. 그게 뭐였더라? 집에서 많이 먹구나. 그거 좋지. 얘 집에서 파티 하잖아. 맞아. 요즘 별명 하나 생겼어요. 남자들끼리 뭐. 남자들끼리. 테이마르. 땡땡 파티 하잖아. 그러니까 별명 테이마르 생겼잖아. 양주 파티. 오. 잠깐만. 그 파티 맨날 멤버. 아, 형. 아 뭐야. 형네 집에 맨날 술 먹으러 와요? 아, 드립이지. 아,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우리 안디 측은 어디였는지 알아? 역삼동 직구형 집이었어. 아 역삼동 쌍용 프로젝트요? 그래. 그 큰 평수 살디요. 아 거기 좋았는데 그 집 좋았는데. 근데 좀 지금은 오래됐지. 그죠. 많이 오래됐죠. 형 집도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보성 이틀 내내 술 먹네 지금? 아 그러니까 저 원래 이틀은 직구형도 이틀 내내. 그러게 나도 어제 아우 많이 먹어갖고. 아 형은 뭐 이틀이 아니라 뭐 한 달 내내 먹는 분인데. 어제 존나 취했지 너. 나는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오늘 다시 보기로 봤어. 문 못 찾는 거. 그거보다는 난 계속 내가 술 먹는 줄 알았어. 근데 씨발 정윤정이 물 준 거더라고. 아 진짜? 어, 예. 그래서 좀 물인지 술인지도 몰랐네. 표정이 반 가 있더라고. 근데 문 못 찾는 거 귀엽긴 하더라. 야, 야 그건, 아니, 그건 연기였어. 진짜 연기. 괜히 연기 신이 아니지. 야 굵은 소금 있냐? 연기였어 연기. 뭐야 순대 찍어 먹게? 요거 페리에가 차에 있던 거라 가지고 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얼음 담아서 거기 굵은 소금 뿌리고 그 소금을 넣는다고? 동봉에 놓으면 그 아 얼음이 더 차가워져요. 아 진짜? 그래서 금방 시원해져요. 그래 그 형 이런 거 잘 알아. 얼마 정도 된다? 해도 시켰네. 아윤이 나 오늘 진짜 오랜만에 보네. 나도 안 본 지 몇 년 된 거 같아.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너 이제 휴가 나왔을 때 그때 보고 그때 나도 그때 맞아. 그때 처음 봤. 나도 나 난 집들이 나 집들이 때 봤구나. 아 또 얼마 전에 봤네. 그래. 그걸 잊어먹네. 오는데 오래 안 걸렸지. 별로 안 걸리지. 금방 오지 않아 은근히 강남에서. 금방 와요. 맞아 안 밀리니까 금방 해서. 이걸 왜 이쪽에잖아. 아윤이가 착하다. 솔직히 아윤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였는데요. 아니 근데 이제 천일 한 건 거 같아.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어. 아 그리고 어제 직구 형 어제 진짜 어제 직구 형 진짜 감수자 앞에서 왜 어땠는데요? 너 봤어? 때리려고 하다가 뽀뽀하고 우리가 왜 이제 만났을까 이러는데 아 근데 그렇게 반겨주면은 근데 오는 길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형 요, 원래 형 술 먹방 스타일 누구 하면 욕받이 만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왜 안 그랬어요? 행복 술 먹방 스트랑 처음 보는데. 아 이건 여우야 여우. 그러니까. 아니 몇 번 봤으면 좀 편하게 하겠지. 강남 약간 아니야 형? 아니 처음인데. 아 스트님도 술 잘 먹어요? 어때요? 남순이 형이랑 술 먹던데. 아 형 그럼 이제 그거 진짜 싫어해요? 뭐? 필름의 결혼식 때 그 감스트 같이 한번 해야지 번호 한번 줘 했는데 런했다고. 그건 아니에요. 아 그냥 어제 그냥 나온 얘기구나. 아니 모르겠어 그랬나? 자존심 상했다 그러더라고. 아유 아니야. 근데 형 진짜 행복해 보인다. 나? 형 좀 지금 그 뭐야? 나 근데 나 진짜 신경 써 여기서 안 보이잖아 맞지? 몇 명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채팅창에 막 따이따이 올라가는데 아 내가 따였나 막 그 생각하고 있었어. 오늘 많이 보고 있었네. 야, 오늘 아주 활약상이 그러니까. 좋았어요. 아니 형 최근 형한테 왜 준 거야 오늘 진짜 우리? 아 근데 우리 이기고 이렇게 또 먹었어. 난리 났어 내가 봤을 때. 그치 이기고 먹었어. 진짜 난리 났어 내가 봤어요. 근데 돈이 형도 2,500만 원 2,500만 원 거 다 터졌다더만. 그러니까 거의 다 다 쏘지. 회수율 95% 넘을 거야. 어우 떡볶이가 너무 조금이라 감질맛 나네. 네 그러니까요. 더 시켜드릴까요? 어? 떡볶이 더 시켜드릴까요? 맛있다 여기 떡볶이. 떡볶이가 맛있긴 한데 어차피 아윤이도 오고 하니까 랄프야 이거 좀 아윤이 시키는 거야? 응 내가 시키는 시켜줘 이거. 아 랄프 네가 시켜라. 그러게 아윤이도 떡볶이 좋아할 것 같네. 여자애들이 떡볶이 좋아해. 좋아해. 큰 떡볶이도 큰 떡볶이 요거랑 똑같은 거 그러게요. 맛있네. 나는 육회가 너무 맛있다. 육회? 장난 아닌데 맛있네. 야 요즘 코트형이 제일 웃긴 거 같아. 순수점이 1등인 거 같아. 아 진짜 아윤이 이겨? 그치 코트가 많이 내려놓고 얼마 전에 춤춘 거부터 시작해갖고 나 진짜 존나 웃었네 나 진짜. 형 그냥 계속 이 머리 가야 되겠다. 아 진짜 가야 돼. 칸초로 가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칸초로 가야 돼. 칸초로 가야 돼 진짜 내가 봤을 때. 맞아 저게 잘 어울려. 근데 막말로 콕트 형이 예전에 제가 남캠 할 때보다 더 잘생긴 척 많이 했거든요. 아 콕트가 잘생긴 척 많이 했다고? 네, 캠을 원래 요런데 요렇게 줄여서 맞아.
얼굴씨 노래 부르면서 간지는 않는데. 걔 나 이 형 신문 보고 진짜 개 놀랬잖아. 아 근데 살 빠지면 잘생긴 약간 그래도 훈남이지. 그치 그쵸, 예전에 옛날 그, JYP 시절 어, 삼룡이랑 현배랑 앉아있는 모습 보면은 와 현배 진짜 세배더라 형. 어 깜짝 놀랐어. 야 현배 씨가 애기더라. 아 형이 애기더라. 맞아 삼룡이도 거기 있으면 존나 어 맞아 애기 같아. 뭔가 빅현배님이 너무 커가지고 현배는 200kg 넘을걸요? 220이 넘을 거야. 와 근데 시코 형은 왜 이렇게 풀 영상을 빨리 올려? 와, 진짜 알지? 방송 꺼지자마자 바로 올라가. 진짜 더 통수가 그런 건 잘해. 아 어 왔다. 어? 아연 씨 왔나 보다. 어, 어디 앉아야 되지 아연 씨가? 아연이 아닌 것 같은데. 배달이다. 문 열기 놀라고. 야 이 형 이렇게 할 때마다 존나 설렜겠네. 띵동 할 때마다. 아까 혼자 있을 때. 왜 설레? 아, 우리 올 줄 알고 우리 올 줄 알고. 어우 여기가 음식이 강남보다도 맛있네. 괜찮죠? 우리 깜짝 놀랐어요. 형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인천 20만 이렇게 배달. 너 그저께 시킨 거 생각하면은 이 정도 시켜야지. 좋나. 호텔은 그게 레전드잖아. 아 근데 그때 좋았어 케네 집에서. 아 좋았죠. BJ도 아, 뒷담하고 막 유튜버들 뒷담하고 막 이러면서 끝나왔어. 아, 그래서 썰어서 풀자면 코트 형이 누구 뒷담을 했어. 근데 내가 아 형 저랑 친한 사이인데 뒷담하지 마요. 아! 그 얘기하면 다 알지. 아 모르지. 아 그런가 너가 모르지. 친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니까. 나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코트 형이 야 케이야 나는 너 없으면 네 뒷담할 거야. 그래서 얼마나 불안했으면 막 까고 재밌게 막 웃고 막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는 이 자리에 매니저 세 명이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니저들한테 니네 혹시 녹음한 거 아닌지. 근데 솔직히 그때 자리에서 제일 신나고 철구 인정. 어, 철구 아, 제일 좋아해. 신나했어. 제일 좋아해. 저희 집에서 나가는 거. 저희 집에서 테이블 세 개 깔아놓고 다 같이 밥 먹었거든요. 아 방금 끄고. 네. 뒷풀이로. 얼마 전에. 진짜 행복해하더라. 늦었게 없냐? 아 술도 안 먹고. 네. 왜냐면 형 그 9시 이후로 다 닫잖아요. 그래서 갈 데가 없죠. 그치? 어? 없나? 일단 아 형관 형관. 네 형. 아니 지금 왜 아윤이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요즘 나 지금 되게 아윤이 되게 진짜 진짜 엄청하던데? 아니 솔직히 아윤이 안 좋아하는 남캠이 있나? 그러게. 그니까 키 크지 목소리 좋지 몸매 좋지. 그러니까. 얼굴 이쁘지. 빠질 게 없잖아. 착하지. 흑역사도 없지 않아? 없어요. 맞지. 아연 씨는 흑역사도 없어. 야 누구보다 여기서 네가 아연이 제일 좋아해. 나? 나 안 좋아해. 과거에 아연이 흑역사 하나 있지. 그 사건 하나 있었잖아. 뭐? 뭐? 아연 K 영화관 아? 데이트. 너도 영화 보지 않았어? 예? 넌 안 봤나? 아연이랑 많이 봤죠. 아 영화는 많이 봤죠. 영화는 많이 봤죠. 아 그래? 두 영화 진짜 봤어? 근데 자기는 집에 초대 안 해줬다고 삐져가지고 아윤이가 정치질하고 있어. 내가 뭔 개소리야. 내 아윤이를 내가 언제 정치질해. 아윤이 볼 때마다 요즘 얘기하잖아. 야, 그래도 그때 막 휴가 나왔을 때 막 아윤이가 너 옷도 사주고 막 그랬었잖아. 아 그렇죠. 예. 옷도 사줘 BJ들끼리? 그러게. 착하더라고. 아 됐다. 술 먹을 때 먹어야지. 너 너무 배부르면 술 안 들어가. 진짜 육회 한번 먹어봐. 존나 맛있어. 대박이야.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야겠다. 이게 맛있는데 나는? 보쌈? 예. 마늘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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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도 이거 배달이 잘 자라보네. 예, 배달 잘 돼요. 여기 세대가 많죠? 그치 여기 크지. 홍구님 이사간대 이제. 여기로 이렇게 살다가. 아 진짜? 좀 시원섭섭하네. 얼굴 한번 놓고. 어디로 이사가요? 모르겠어. 어디로 간지 모르겠는데 여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나 109만원 나왔어. 어? 전기세랑 해가 전기세 70 얼마에다가. 아니, 아니야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파트가? 아니 아파트라 얘네는 이제 나는 이거 계속 틀어놓고 있으니까 에어컨 계속 틀어놓고 있으니까. 근데 아니, 에어컨 거 많이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근데 왜냐면 여기는 많이 나오면 구조가 안 돼야 되는 게 여기 또 호수가 많잖아요. 가구 수가 이런 데일수록 더 적게 나오지 않아요, 형들? 경비실에 전화 왔었어. 전기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근데 진짜로 내가 1등 찍은 거 같던데. 아 형 에어컨을 풀로 틀어요 맨날? 전기세 때문에 그러지. 막 누진세 막. 전기세 누진세 장난 아니잖아.
어, 그게 또 뭐야? 김치찌개. 어, 아, 김치찌개. 저는 한 진짜 20만 원 나왔나? 30만 원 나왔나? 좀 적당히 나온 거죠. 나는 한 나온 거. 존나 조금 나온 거지. 너네 평수가 그래도 있는데. 아, 나는 한 60만 정도 나와. 아, 많이 나오네? 많이 나오지. 아니 에어컨을 전 많이 안 틀어요, 솔직히. 어우, 찌개도 두 개 시켰구나. 야, 그럼 숟가락도 줘야겠다. 네. 콜라 하나 하면 될까요? 콜라 좀. 잔을 뭘로 하죠? 잔? 아, 이걸 여기다 그냥? 잔 있잖아, 옆에. 여기 일회용 잔 있잖아. 거기다 얼음 한두 개 넣고. 저희는 아윤이 오면 먹는 건가요? 술은 그래야지. 그치. 다 모여야지. 어느 정도 배 채워놓고. 근데 예전에 아윤이 술 먹으면 걔 맥주만 조금 먹지 않나? 아니요, 걔 소주 먹어요. 소주도 먹어? 술 잘 드셔? 그래도 좀 먹을 줄은 알걸요? 즐길 줄은 알걸요? 아니 근데 좀 많이 꺾어 먹었어 이전에. 딱 어. 먹을 때 보면은 화장이 약간 그런 거 있더만. 술 취한 거 같은 그런 화장 여자들이 하는 거. 그 볼터치. 어, 그걸 많이 하던데 아윤 씨는. 좀 약간은 이제 어, 상기되는 이제 그렇게 보이게. 약간 광대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심으름 본 적 있어요? 아 봤지. 그때 봤어요. 아, 그때 봤잖아. 어, 봤지. 아 그냥 먹어. 형 먼저 주시. 나면 난 콜라 안 먹어. 이거 왜 빼면 되잖아. 안 빼죠. 형 콜라 왜 안 먹어요? 태희야 너만 비번만 안 켰다. 당뇨? 어, 나 안 먹어. 나 탄산음료. 아미야. 됐다. 빠졌다. 비번만 켜라. 네. 빠졌어. 먹. 텐션 다 죽은 텐션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 우리 아, 뭐 배고픈 상태에서 와서 일단은 이제 먹고 그리고 막말로 지금 아까 코트 형 혼자 있을 때가 너무 재밌어서 나 올라올 때 형 아 근데 존나 편하긴 했어. 어, 형한 좀 부담된다 그랬어. 그래.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계속 시청자 노르고 시청자들 알아서 웃겨주고 하니까 좋더만. 대집으로 존나 웃기더만. 어 귀신이랑 방송하는 거니?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왔어. 아 시원하네. 아윤이 몇 분째 걸리는지 물어봐봐. 그러게 아윤이 제일 가까이 살면서 진짜 안 오는 줄 알고 저기 한 거 아니야? 천천히 오겠다고 했는데 나한테. 오늘 아윤이 캠 안 끼고 방송했나? 아니야 캠 끼고 했어요. 모였는데 시청자 떨어지면 그것도 변화구네. 그죠. 그리고 하나의 더 변화구는 술 먹고 안 하고 꺼버. 아니 요즘 변화구 대세기네 진짜. 네, 맞지. 철구가 또 변화구 존나 재밌게. 어, 어제도 좀 남순이 그 뭐였더라? 빨래 한다고 뭐 김장 한다고 김장. 뭐 이러다가 갑자기 직구는 나와가지고 어, 존나 웃기긴 하더라. 형 합방에서 내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어제 남순이 옆에서 형이 내 얘기 많이 했잖아. 남순이 그 코트 똥바지 출신 아니냐고. 콧똥출 이런 얘기 해가지고 남순이 표정 썩던데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나마 이제 앞방에 잘 된 게 남순이가 아무것도 안 해서 말도 안 했어요? 어, 가만히 있어. 강수 짓고만 했어요? 그냥 옆에서 이제 딱 이제 술만 잘 따라주고 뭐하고 해서 그래도 그게 무난하게 잘 간 거지. 아우 나 근데 강수 많이 내려놨더라 어제 그 뭐야 러브샷하고 이거 보고 나서. 둘이 잘 어울리던데 그 뭐 주보리 그 오늘 개념글 보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술 대신 먹어주고 막 오, 맞아 잘 내려놔주고 그런 면이 또 있는지 로맨티스트야. 몰랐어. 또 그런 거에 여자들이 심쿵하잖아요. 센스 맞아. 있는 남자 감각적인 남자 그렇게 안 해도 심쿵할 것 같아. 그냥 보성이 너도 왜 그런 거 좀 보고 배우지 그랬어. 예? 그 좀 약간 어, 감수처럼 젠틀하게. 보성이 이 본사 아니다. 그러면 얘가 먼저 술 취해갖고 괜히 더 사고치겠네. 앞으로는 변화구를 날려. 주먹으로 딱 그렇게 한다. 뽀뽀해. 직권형도 그랬잖아. 직권형 때리는 척하면서. 나 감수팀이 그런 거 자신이 없어요 여자한테? 나도 몰랐는데 따오. 아 근데 직권형 어제 진짜 세상 좋아 보이더라. 세상 행복해 보였어 보면서. 진짜로. 아니 근데 감스트가 은근히 이제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어 그래서 되게 편했지. 맞아 집밖에 출신이잖아. 낙교 출신이야. 근데 이 형이 그 말을 했었어요. 감스트 빼고 다 합방했다고. 아 그치 감스트 말고 나도 합방.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감스트 빼고 다 합방했다고. 아 형 처음이었어요? 있었지. 너 어, 감스트 아 어제가 처음 합방이... 아 진짜요? 어. 근데 예전에 감스트 형이 키웠다 그러지 않았나? 그건 드립이지. 감스트 합방해보고 싶다. 아니 형 예전에 몇 년 전에 맨날 하는 말이
효근이 내가 키웠다. 뭐 내가 키웠다. 이 형은 다 자기가 키웠대. 박호도 씨인가? 그러니까. 그분도 자기가 키웠다 그러고. 그럼 형이 아 진짜 형이 키운 사람 누구예요 진짜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대립이지. 아 효근은 진짜라고? 아 진짜로? 재윤이는 잘 크고 있죠. 근데 고성이도 어떻게 보면 직권한테 당한 게 많잖아. 저요? 에이, 내가 뭐 한 게 뭐 있어. 에이즈들이 찍고 그랬잖아. 뭐? 에이즈들이 찍고 그랬잖아. 그치. 성병들이 찍고. 직권이랑 진짜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진짜 세상 온갖 성 패드립을 다 들었어요. 그때 썸녀한테. 왜 마사지 왜 건전 마사지 왜 다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받고 이제 말하는 건데 그렇게 안 보더라고 여자들은. 그게 오히려 너가 더 세게 나가야지. 응? 아니 그래서 뭐 이 신발년한 거. 저는 갈 수도 있지. 아, 저는 형처럼 그런 포스가 안 나와서. 아니 요즘 지코 형이 욕을 할 때도 예전에는 신발년이 막 이랬는데 지금은 좀 뭔가 그래도 약간 좀 순해지려고 하는 거지. 야 신발년하라고 하더만. 신발년 와줘 신발. 형도 이제 순해지고 있나봐. 어쩔 수 없지. 아니, 어떻게 보면 이 형이 진짜 프레임이 아니냐니까. 아프리카 넘버원이에요. 너가 제일 피해자가 맞지? 인방계를 썩어라고 제가 물리는 거 보면 어떻게 행복하세요 형님? 그거 형이 만든 거예요 진짜로? 그치 그때 그냥 개인이 광고 시켜서 광고가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냐고 썩었다고? 근데 형도 프레임에 많이 당했어. 한 3달 당했지 철구 제대하고 나서. 어? 퇴직 후 한번 했는데 그때 그냥 느리다고 한마디에 아니야. 아, 근데 어제 감스트랑에서 뭔가 이제 좀 거북이 프레임은 조금 벗어진 거 같아. 어제요? 어제 원래 그게 뭐야 개념글 보니까 형이 원래 지북이 그거 그 자리였는데 이제 지북선이라 그래가지고 엄청 올려치기 됐어. 그러게. 지북선이래. 존나 웃기더라. 지공이 진짜 하방 치트키지. 낙변형들 드립을 잘 쳐. 아 근데 보성이 아까 보니까 진짜 걔랑 정말 친한가 보더라. 누구야? 아까 올 때 보니까 그 짱다랑 카톡 하던데. 아! 어? 아 여자친구랑 했어요. 뭔 개소리야. 아, 걔랑 안 친해. 짱다랑 거 같던데. 여자친구. 아, 짱다랑 오늘 뭐 한대? 뭐 하겠죠. 방송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자친구 오늘 뭐 한대? 잔다고 했어요. 아 전 형이 아니에요. 아 제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충실합니다. 아니 뭐 그냥 뭐 오빠 동생 사이 뭐 아니 지코형도 지코형도 뭐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 명을 좋아할 뿐이지. 지코형 보면은 영화가 떠올라. 뭐요? 울프 오브 월스스트리트? 아 좋아. 뭔지 알지? 네. 그게 누구 나오는 거야?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맞아. 완전 그 재벌 부자. 향락에 찌들어갖고 뭔지 알지? 재밌긴 재밌어요 영화 그거. 재밌죠. 지카프리오. 아니 지코 요즘 아까 차에 들어오고 진짜 이렇게 트랜스젠더한테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냥 막 트랜스젠더 얘기 존나해. 아니 그냥 K한테 한번 물어본 거지. 그냥 이거 저거 뭐 K는 다 잘 아니까. 아니 형 K랑 나 그저껜가 이거는 내가 했었지. 얘기한 게 아니고 고성이가 얘기했으니까 얘기할게요. 뭐 어때? K야. 어? 하지마. 그 왜 그래? 근데 보성이 대답해 준 게 더 웃겨. 아 그래. 괜히 말 꺼내서. 아 제가 태국에서 살다 와갖고 태국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죠. 여러분. 아 그러니까 이 형은 그냥 내가 이성에 대해서 다 경험해보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저한테 질문해가지고. 그냥 너는 뭐 그런 건 없잖아. 뭐 이제 트랜스젠더나 이런 쪽에. 네 그쪽으로 아직 만난 적 없어요. 개인은? 없어요. 근데 솔직히 코트 형 같은 사람이 게이들한테 인기 되게 많지 않나? 아니야. 난 안 팔린데 그쪽 용어로는 안 올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안 팔린다 그러더만. 아 진짜로? 조심스레 물어봤지. 나 같은 베어 스타일 어떠냐고. 안 팔려요. 이러면 욕을 하더라고. 아 진짜?
아 근데 나는 코트한테 좀 고마운 건 있어. 어떤 거? 원래 예전부터 막 얘 막 이제 침대가 오줌 싸갖고 되게 미안해 갖고 그랬잖아. 아 오줌 쌌었어요? 어. 근데 코트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더 심한 것도 뭐 있었다 그러더만. 어? 어 그 뒤로.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어? 미쳤어? 아니 왜? 그 정도야 뭐 모르잖아. 모르잖아가 아니고 어제 씨발 감스트랑 남친 아빠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어?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예. 진짜? 예. 네. 아 형 미친놈이에요? 아이 왜?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해? 아니 그냥 아 진짜 어제? 네. 어? 어제 내가 그랬다고? 네. 어제 나 직구가 조금... 비밀 다 얘기하겠다 오늘. 아니, 돌려서만 얘기하면 사석에서 얘기한 건 마켓에 얘기 아, 그래. 아 영어 다 얘기한다니까. 아니, 어느 정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형이 또 잘못했지. 아니, 내가 얘기할게. 내가 그 케이네 집에서 이제 술을 먹었어. 술 먹고 이제 어 이걸 다 얘기한다고? 아, 내 술 먹었는데 어. 자다가 설사를 했어. 아, 좀 아까 좀 설사를 조금 찔렀어. 아, 진짜로? 찔렀는데 얘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니한테 가가지고 야 나 솔직히 말할게 연희 형 내가 가고 나면 얘가 또 뭐 이상하게 알 수도 있으니까 나보고 그래서 야 이불 좀 갈아주면 안 돼? 그랬어 그게 컸어 어떻게 하다 나서 근데 술 많이 먹으면 똥 쌀 수도 있어 솔직히 어 아, 그 가락근 조절이 안 돼 진짜 맞아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 근데 형은 진짜 어제 형이 이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K는 대단한 새끼야. 일부러 술을 존나게 먹여가지고 사람이 실수하게 해서 약점을 잡는다. 내가 씨발 형 약점 잡았으면 내가 방송에서 얘기할게. 후배까지 그래. 프레임 그치. 좀 씌우지 마요 진짜. 아, 형 찍어야겠다. 아니 어제 K 얘기가 왜 나왔었지? 형 취했었어요? 어 어제 좀 막 너무 급하게 먹는다. 비제 얘기 원래 많이 하니까. 아 무슨 이 형 MSG가 너무 대량으로 들어가. 아 저 방방 맞아. 방방 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근데 형이 말하면 다 진짜 같아. 뭔 말인지 알죠? 구라라도 MSG가 너무 더해져 있다라도 형이 말하면 진짜 같아.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의 90%는 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는 사실 좀 근거해서 팩트 기반으로 하긴 하지. 거기 이제 살을 붙이지. 그게 형이 또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무튼 근데 술을 아, 술 있어요. 근데 아윤이야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아, 그 2시에 딱 도착한대요. 2시에 그럼 네? 10분 남았네. 아, 아, 아 벌써 아까 캠 안 켜고 했나? 게임 할 때? 캠 켜고 했어. 했대잖아. 아 뭔가 사정이 있나봐요, 형들. 어, 근데 좀 걸리니까. 얘기는 하고 있죠, 여러분들. 예. 아윤이 오면 이제 술 먹는 거야? 아, 먼저 한 잔 할까? 아, 먼저 아, 괜찮아요? 다 같이 먹는 게 어차피 아, 아까 때잖아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지. 어. 아 쏘리 뭐 담배도 피고 있어도 되잖아 여기서는. 19세에 걸어도 되니까. 19세. 아니다 19. 이따가 한꺼번에 걸면 되겠다. 형 남의 집 가고 담배 피는 거 진짜 좋아해. 영역 표시하듯이. 담배가 편하게 피어야지. 짱다님도 진짜 폈어? 어 진짜 폈어요. 당연히 비흡연자인데? 근데... 존나 매너없다 진짜 그거는. 아니, 형이 형이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갔다가 방송 끄고 자연스럽게 한 대 더 폈어. 어우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아이씨 뭘 봐. 근데 무성이가 좀 과하게 달래주긴 하는 것 같아. 그냥 전화 한 통 정도 하고 끝냈어도 되는데 누구야? 굳이 찾아가 아이 짱다. 아 근데 아니, 원래 하기로 했대잖아. 그날 하기로 했었어. 아 원래 하기로 했었던 거야? 그날 하기로 했었어. 직구이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버릇 나빠져 이러더라고. 원래 버릇 나빠져요? 뭐가? 재밌었어요. 여자한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버릇 나빠지지. 뭐 그렇게 사과를 하고 그래. 그냥 해서 재밌었으면 그런 게 순수 재미지. 응? 이 형은 거의 입으로 여자한테 족쇄를 채우잖아요. 아니 이 형은 남이 고통받는 걸 볼 때 그때 가장 행복해. 아니 그러니까 롤이 솔직히 어제가 더 재밌었어. 아니 오늘은 내가 봤을 때 오늘은 그냥 경기였어 솔직히. 나도 어제가 아 존나 웃기긴 해서 모성이 빡쳐가지고 나는 그 전 상황을 몰랐어. 자고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컴퓨터 켜고 딱 들어가는데 뭔가 분위기 안 좋아져 있어. 그래서 어제 내가 조금 저기 했을 때 정글 차이라고 소리 한 번만 질러달라고 속 시원하게. 근데 왠지 하면은 너랑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얘기를 안 했지. 네. 어. 아 근데 그 짤 올라온 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뭐, 네. 아 씨발 존나 열받네? 이러면서 너 갑자기. 네네, 어. 근데 어제보다 아니, 확실한 건 오늘보다 어제가 더 재밌긴 했어. 제가 봐도.
그치 오늘은 막 걸려있고 하니까 이제 뭔가 좀 긴장해서 하지. 손에 땀도 많이 나고 너무 부담스러웠어. 아니 근데 너는 갑자기 연보네 집에 가서 했어? 보성이 집이요. 보성이가 어제 그 뭐야 롤 하다가 멘탈이 나갔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리고 막 얘는 100% 내일 데뷔하다가 뭐 컴퓨터 세팅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들리고. 아니야, 요즘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맞아. 요즘 그래도 K바 콘텐츠라고 해서 폼 되게 좋잖아. 그것만 하면은 근데 롤 혼자 가서 키면은 시청자 얼마 안 나올까 봐. 나도 그거 생각했어. 그치? 내가 있을 거야. 나도 그거 생각했어. 난 좋았지. 오면은 시청자. 아니 전 도움받기 막 이거지. 도움받기 커 가지고. 아 근데 너무 고마웠어 오늘. K 형이 너무 도움 많이 줬어요 오늘 진짜로. 재밌었어. 그 잘하더라고. 오, 솔직히 맞아, 인호 형 압도했어. 잘하더라. 스포츠 잘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 때 우리 카드를 다 보여줬어. 아, 그러니까 이 형이 연습을 이 형이 캐내고 보여줘갖고. 나 일부러 루시안이랑 미포 한 번도 안 해잖아. 캐내는 하는데 막 신들린 듯이 막 잘 되더라고. 표정 잘 맞추고. 진짜. 맞아, 그 패시브 스턴도 잘 쓰더만. 그러니까 딱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캐내만 파야겠다. 담배 한 대씩 필까요? 담배 한 명씩 피죠. 네? 왜냐면 두 명씩 피죠. 두 명씩 피죠. 형들 먼저 피고. 그래. 여기서 펴 여기서. 여기 딱 가려지더만. 딱 가려. 채팅창이 딱 가려지. 우리 둘만 남는 거야? 아 롤은 여러분 진짜 은퇴합니다. 형도 은퇴하세요. 내가 세포트요. 나? 코디 형 원래 잘 안 해 방송에서. 그냥 가끔 가다가 새벽에 혼자서 하더만. 야경이 근데 여기 미쳤다. 진짜로. 날마 담배 줘. 진짜 개미쳤네. 형 잠깐만. 잠깐만 형 잠깐만 안 가려져. 아니 가려져. 가려져. 아니 여기서 여기서 딱 피면 가려져. 아니 안 가려져. 이 채팅창이 지금 잡아놓은 채팅창이 아니고 그냥 X분에 가려놓은 채팅창. 아 진짜? 가려놓은 거였어? 네. 아 설마. 여기서 펴. 여기. 어 좋을 뻔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인정? 인정. 잠깐만. 됐어. 가려졌어요. 가려졌어. 형 엉덩이만 나와. 난 이틀 연속 조절하면서 먹겠어. 아마 연무제짓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성아. 예? 열반 내 담배. 아. 네 안티들이 형한테 쪽지 왔더라. 네 안티들이 날 거 없어가지고. 왜? 오늘 보성이 술 취하면 오늘은 41명 넘었으면 좋겠다고. 아 좋다. 연습 때 이거 풀자. 아 이제는 난 안 하지 그런 거. 팀장 했잖아. 오늘 연보의 테스트. 나 어제 봉준이네 나 다시 불렀는데 완전 나 진짜 완전 꽐라됐더만. 나 완전 취해갖고 눈이 그냥 풀렸더만. 근데 문 못 찾는 경우 말고는 어디 뭐 그런 거 없었다는데 취해 보이는 거 진짜 정윤종 씨발 태클 드림만 100번 한 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구만. 근데 나 아윤이랑 술 먹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윤이 좀 어떤 스타일이야? 재밌어. 은근히 즐길 줄 알죠. 인정? 옛날엔 솔직히 노잼이었거든? 근데 요즘은 진짜 개꿀잼이야. 그러면 형들 여기 테이블을 여기 옆에 하나 더 깔고 내가 끝에 가고 그 아윤이가 가운데 하고 아윤이 가운데 하고 근데 홍은점이죠. 둘둘 해서 하나 해갖고 그죠? 그 내가 왜냐면 술을 말라고 이럴 때 막내가 말아야지. 나 근데 제가 말게요 형. 아 내가 잘나 야 연보 너무 시키지 마. 아프리카에서 잘 나가면 형이지. 아나 이틀 연속 술 먹는 건 진짜 오랜만이다. 와 원래 이틀 연속 진짜 절대 안 먹는데 난 그 요즘에 술 진짜 자주 마셔. 그러니까 형 요즘 술 자주 술 진짜 자주 마셔. 아니 그날 그 말쑥님이랑 뭐 아침 9시까지 먹었다며. 응 맞아. 아침 9시까지 먹었어 그날? 어. 에이 아침 9시까지만 먹겠어요. 우리 막 점심까지도 먹고. 진짜로? 9시면 일찍. 난 그게 내 로망 중 하나야. 그렇게 한번 하루 날 잡아서 먹어보고 싶어.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 오늘 콜? 그게 안 좋아. 정신만 피폐. 나 머리 아파. 아 근데 얘 그 오늘 하루 종일 방송 끝나고 나서 계속 머리 아프다 그랬어요. 아 진짜 심각해. 병원 가야 돼. 병원 가봐야 돼. 월요일날 병원 가야 돼. 방송 끝나자마자 지금 여기 올 때까지 계속 머리 아프다 그랬어. 에이 그건 의지가 부족한 거지. 나는 365일 머리 아파. 근데도 참고 그냥 계속 한 번 먹는 거야. 형은 집안 사정 때문에 머리 아파.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저 형이 진짜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 어떻게 맨날 저렇게 술 먹고 방송 저렇게 오래 하고 하는지. 은근히 건강해.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아 잠깐만. 됐어. 빠는 거 안 나왔어. 빠는 거 안 났어. 에이, 내가 모르고 잘못 저 정도는 괜찮지. 아, 빠는 거 안 나오는데. 존나 무섭다. 여기 몇 층이에요, 형 여기? 여기 39층. 아, 나 못 살아 여기서. 근데 야경은 왜? 미쳤다. 높은 데서 왜 안 살아? 저 원래 높은 데를 더 무서워요, 저는. 높은 데가 좋지 않아? 라이프야, 여기 테이블 하나 깔아도 형 술 말게. 고소공포증 있어. 라이프 지금 나가 있대. 아, 진짜? 카미야. 네. 이래라. 네.
나 씨발 카리스마 좋대 K요. 근데 BJ들이 진짜 자기 매니저가 말 잘 안 듣잖아요. 다 저희 집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아 맞아. 저는 좀 약간 일할 때만큼은 좀 약간 그 일하는 관계에 있어서 좀 철저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팩트예요. 근데 얘네는 진짜 매니저들이 어떻게 뭐까지 하는 줄 알아? 뭐야? 담배까지 다 까놓더라. 날프는 와서 붙여주는데 뭐 털어줘. 담배도 진짜? 와 존나 진짜 열심히 얼음을 와 루트야 얼음 사러 가가지고 얼음 루트래 무슨 시시 아 루트가 아니고 그 누구야 라이프 몇 개 사왔어 얼음? 소금 사왔어요. 얼음 있어요. 아 소금 굵은 소금 사왔구만. 루트도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저렇게 되겠죠. 네. 루트를 우리 집에 하루만 보내. 그래야 속성으로 가르칠게. 눈물 쫙 뽑아가지고 오를걸? 아니 근데 그래서 얘네는 다 진짜 멸치잖아. 네. 아 또 돼지는 이게 못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멸치들이 원래 좀 잽싸. 아 잽싸. 진짜로.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빙주부네. 멸치가 많이 안 먹어. 아니 그게 많이 안 먹어요? 식비 많이 안 나와. 그래 두 끼 먹어요 저랑. 아 형은 같이 계속 밥을 먹나 보네? 우리 같이 살잖아. 일거수일투족으로 계속 같이 살아. 아 밥을 같이 먹어? 밥도 같이 먹죠. 형은 겸상 안 한다고. 절대 안 해. 나는 겸상 안 해. 왜 겸정을 왜 안 해요? 어? 애들 버릇 나빠져. 난 위계 질서 같은 게 있어. 아유 그럼. 근데 맞아요. 너무 친하게 지내면 사이가 허물어지면은 진짜 안 되더라고. 저도 경험해보니까 딱 그걸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딱 선이라는 게 있어야 돼. 난 선 넘으면 딱 거기서 모든 걸 다 멈춰. 고속도로 가고 있다가도 야 갓길로 잠깐 돼 얘기하고 너 이거 아니야 라고 딱 찝어주고 그래야 알아. 그래서 카뮤 같은 경우는 저랑 밥은 자주 먹는데 술을 한 잔도 먹어본 적 없어요. 명득이랑도 한 번도 술 마셔본 적 없고. 근데 매니저랑 술 먹는 건 좀 그래. 뭔가... 맞아 그것도 그래. 맞아 그러면 괜히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지고 이제 그래도 맞아, 나도 술을 먹은 적 없어. 넌 맨날 같이 먹는 거 아니야? 예? 어? 아니다. 얘는 엄마랑 같이 셋이 먹는다. 야, 근데 어머니 방송에 나온 적 있어? 많죠. 어머니 미니시더라. 깜짝 놀랐어. 어머니 좀 약간 그래도 기 되게 세게 생기셨는데. 아, 엄청 세요. 와, 정확하네. 내가 딱 그거 알아요? 우리 엄마 여장부 스타일이야. 진짜. 아, 진짜로. 진짜. 그리고 우리 엄마 성함이랑 지코 형 어머니 성함이랑 똑같아. 나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자 이제 혼자서 이제 자식들 다 막 키우다 보면 억세죠. 아, 그렇죠. 그럼 요즘은 노래방 문 안 닫으셔서 뭐해? 그냥 집에 계셔? 예. 그래? 그럼 뭐 뭐라도 시켜. 그래서 엄마가 요리해주고 저랑 루트 밥 차려주고 음식 해주고 하죠. 예. 아우야 근데 채팅창을 왜 아예 치워버리니까 좀 그렇긴 하네. 왜 채팅창 안 비워? 채팅창이 잠깐 나오잖아. 됐어. 네, 오케이. 아우야 지금 토시자님은 좀 뭐하고 계시는데? 미국 명품 이제 안 하죠? 지금 별장직이지. 거기 이제 관리하고 농사 짓고 이제 다 그렇지. 아니면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오래 걸리네. 그러게. 안 먹어야겠다. 이건 갑자기 번개다. 이따 안 먹어야겠다. 그러게. 어제랑 너무 먹다. 다르네. 전에 영민인가? 그 친구랑 이렇게 술 먹방 하는 거 유튜브에서 봤었어. 네. 이건 패드립 장난 없대. 그러니까 엄마 뭐 이 시간에 일 나가셔? 하면 새벽에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형이 그러더만. 뭐 새벽에 어머니들도 뭐 나가실 수 있지. 그 눈치 주는 게 존나 웃겨. 드립 치면서. 아 그러면 나 지금 영민이 형이랑 이제 합방 안 하시네 아예? 뭐? 그냥... 둘이 이제 본 적이 없는데? 가는 길이 다르지. 아 가는 길. 좋댔다. 아윤이 안 받는다. 런했다. 저렇게 안 받네. 아윤이 괜히 그런 거 아니야? 요즘 금화 풍 많이 받아서 괜히. 그래서 뭐 현타 와서 막. 그러니까 오늘 롤 정다수도 금화님이 더 많던데. 선생님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 아 이거 좀. 요즘 금화가 뭐 고지. 일리안 배풍 1위. 싹쓸이 하잖아. 왔다. 누구? 아 매니저. 형들 저희 봉박이 형님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봉박이. 거기는 오늘 술 안 먹었나? 아 밥만 먹고 이제 딱 끝났나 보네. 거의 아예 깔끔하게. 근데 그럴 거면 왜 모여? 술이라도 한잔 해야지. 술 한잔 하지. 그렇지. 아
그렇게 끝나고 자기네들끼리 어디 나가서 먹진 않을 거고.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문 연대가 없잖아. 공주 술 안 마셔. 아니, 그래? 어제 먹었어. 아, 진짜? 나 그래서 술 먹방 했잖아. 아, 그러니까 방송 말고 방송 말고. 그래, 근데 존나 잘 마셔 술. 잘 먹지. 그래? 아, 이렇게 잘 마셔요. 완전 잘 먹지. 어제 보니까 감수도 잘 먹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약간 좀 체구 있는 분들이 잘 먹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원래 감수가 복분자 먹을 땐 진짜 못 먹었는데 어제는 잘 먹은 것 같더라고. 그러게, 어제 막 주머리 것도 계속 자기가 대신 먹어주고 했는데. 하긴 코트도 잘 먹잖아. 이 둘이가 진짜 무한이지. 이 둘이가 진짜 잘 먹어. 진짜 무한이야, 무한. 맞아, 진짜 무한이더라. 아니, 오늘 죽입니다, 형님들. 혜영은 형 주량 몇이에요? 나 니 두 배? 얜 취하면 바로 집에 가더라. 나는 딱 한 병 반. 아, 이제는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한 병 반? 예. 아이고, 공방인데. 아니야, 무슨... 너도 좀 분위기 잘 맞고 하면은 막 많이 먹기도 해. 많이 먹을 때는 한 세 병까지 먹을 때는 있는데. 근데 이게 급하게 먹으면 취하는 것 같아. 그치, 천천히 마시면. 천천히 마셔야 돼, 천천히. 맞아, 벌주 있고 그래 버리면 좀 그러더라. 맞지. K는 이제 우결 안 하나?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아, 싶은 사람. 아니면 형이 뭐 형이 뭐 소개팅 좀 시켜주실래요? 아니 뭐 나 만날 사람도 없는데. 아니 K 형이 우결하면 파급력 좋대지. 예, 아니야. 훌리가 딱 마지막이었지? 예. 아 맞네. 했었구나. 훌리가 딱 마지막이었어. 아, 근데 그것도 대박이었잖아, 캣플리. 그때 우결까지는 아니었고. 우결까지 약간 썸결 정도. 아, 썸결 정도. 그러니까 약간 정도. 좀 그런 스타일 좋아한 거 같. 좋아하는 거 같아. 딱 스타일 보면은 만나는 거 같아. 그리고 약간 아니에요, 한 명은 아니야. 울리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에 아니에요. 우결 많이 울던 것 같아. 나쁜 남자잖아. 여자한테 인기 많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자들이 너무 울어. 뭐 코치 형 여자친구 봐. 여러분들 뭐 항상 웃고 계시더만. 맞아, 아름 항상 웃어. 근데 저번에 헤어질 거라면서. 아 그런 것도 사석에서 얘기했던 거 얘기하면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드림을 쳐야지 형. 왜 그래요? 장난입니다. 사실 근데 진짜 내 입에서 한 얘기면은 팩트 기반으로 얘기하잖아? 네. 그러면은 그게 안 돼. 방방바가 안 돼. 아니 근데 아름님이 방송을 진짜 엄청 잘하시더만. 아니, 존나 많이, 웃기던데? 길을 많이 살려줘.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어제 이틀 전에 봉준이랑 같이 했던 거 그거 보니까 아름님이 다 캐리야. 그거 존나 봐. 나 좀 미안해하더라. 봉수고 존나 웃기도. 아 그게 있어. 빅현배 발 드는데 네 명이 진짜 이런 거 드는 거야. 존나 재밌더라. 어? 그러면은 보미는 족같이 한 거네? 아니 말이 이제 여자 교수 보미랑 둘이 했는데 오늘은 형 욕받이 나야? 아니야 여기서 욕받이가 어딨어. 보미는 진짜 귀엽더라. 그래 이뻐? 매력이 그래? 진짜 있대. 왼쪽이 비글즈 오른쪽이 연보성 욕받이. 야 카미야 네 뒤에 좀 서있어. 욕받이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진짜. 아 그쵸. 재밌어 욕받이가 방송 다 살려. 그치, 욕받이 역할이 중요하지. 욕받이가 근데 형 욕받이 제일 좋은 욕받이가 누구였어요? 이때까지 그래도 가장 재밌었던 거는 예전에 그 킹기훈이 이제 그 깡패 막 막 이제 그 브로커 그 할 때 그때가 욕받이 찰짝. 걔가 타격감이라 이런 게 되게 타격감 좋아. 좋았어. 리액션이 좋아서 표정이 존나 억울해 보여. 그래갖고. 근데 지금은 그치 지금은 형이랑 엮일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아, 형도 뭐 같이 할 일이 없죠. 둘 다 잘하니까 그냥 방송. 그치. 한쪽은 유튜브 한쪽 아프리카에서. 기훈이 착하던데 막 기훈이 언제든지 뭐 같이 하자고 맨날 그러던데. 아니, 기훈이 인성 좋지. 예? 응? 맨날 기훈이 한번 떨어져야 된다고 맨날. 내가 언제 그랬어 또. 방송에 맨날 말하잖아요. 이거 사정이 방송에서 자기가 대놓고 말하면서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떨어져야 된다고는. 왔다. 아니 안네. 떡볶이 온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올 거 없어요. 그래? 문 열기 한번. 기대되는데 아니 둘이 자리를 좀 구해줘야지. 그렇게 아니니까 아니야 중간에 해서 양쪽에 보성이도 오른쪽으로 잡자. 보성이도 오른쪽 조금만 더 하게 되는 의자 하나 더. 아니잖아. 느낌이 딱 아니더라. 이거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늦게 오는데? 오늘 뭐 급하게 형이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하면은 일찍 다니겠지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까 아윤이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해본 적이 없네. 없어. 걔는 막 항상 오고 약간 여신 이미지 있어갖고
오구오구 약간 이런 거죠. 그럼 걔랑은 BG들이 합방할 때 리스펙 해주는 게 솔직히 합방할 이유가 없잖아. 어, 안 하지 잘. 아윤이나 이런 애들 너무 잘 나가는 애라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는데. 난 인성 제일 좋은 거 같은 분은 소대장님이 진짜 인성 좋아 보이더라. 뭐 합방 해봤어? 아 그냥 없잖아요. 아니 유튜브 봤을 실제로 때 실제로 봐야 아는 거지. 아 그래? 어, 뭐. 아니지 방금 뭐. 꺼졌을 때 봐야지 아는 거지. 그치 그것도 맞지. 어, 사적으로 딱 이렇게 저, 봐야 저는 한 명씩 그럼 진짜 인성 좋은 BJ? 형은 형은 누구야? 여자 진짜 BJ. 어, 여자 BJ 인성 진짜 좋았죠 여자 BJ. 나 박, 나 박서와. 오 왔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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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박서와님 그 친하던 막 도와 세이누나 막 이렇게 고말수 이렇게 되게 친하더만. 형은요? 코트 형은요? 나? 나 얘기하지 않았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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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대장님? 소대장님? 아니 본 적도 없잖아. 아 근데 딱 봤을 때 본 사람 중에 아 본 사람 중에? 없어. 아 진짜로? 이 형 어떻게 알아? 사석에서 엮여본 적이 없으니까 다 방송만 하지. 다 방송만 하고. 어. 형은 있어요? 나는 그래도 걔 2030? 어, 걔 되게 어, 진짜, 아 근데 진짜 착하더라. 어, 착해 정말. 직구 형이 부르잖아? 그러면 그냥 와요. 그럼 같이 막 얘기하고. 아 그럼. 한 달에 어, 200만원씩 받는 역해. 지금 아직도? 어, 아직도 지금도? 그래, 지금도. 와. 걔 인성은 되게 좋지. 저는 진짜 제일 착했던 거 미지수 누나. 아 미지수 누나. 미지수 누나 존나 착해, 진짜. 아 근데 걔는 너무 착한 척해서 좀 기분 나쁘던데. 아 저 아니 진짜 착한 거야. 아니 형 근데 착한 척 하는 거랑 거야. 착한 거랑 어떻게 구분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좀 착해 보여서 괜히 기분 나쁜 애들이 있어. 파이? 파이? 파이 걔는 파, 그렇게 밝은 척하는 거? 어, 어 맞아 걔도 언니 괜히... 좀 쎄 보이던데 아까? 안 쎄 안 쎄 성깔 있어 보여. 열해 열해 열해. 저 의자 어, 만들어줘야겠다. 라이프야! 의자 하나 이거 똑같은 거 하나 줘야 되는데. 보성이 어느쪽으로 조금만 가고. 지영 술 과연 먹을 수 그러게. 있을까? 야 이게 좀 이렇게 다 앉으니까 어 나도 아직 좀 술이 안 깼어 이상하게. 네 그러니까 어제 형 끝나고 안 드신 거잖아요. 어 안 먹었지. 그러니까 어제 이상하게 좀 술을 많이 먹진 않았는데. 어 이렇게. 그러면 K 잘리는 거 아니야. 여기 아, 옆에 잘리 안 잘리니까 어, 어깨 다 나와. 짠 맞네. 잔주 주십시오. 와우, 렛츠고. 잔주 주십시오. 자, 달려 보는 건가요? 아니 나왔어. 어, 아니 나. 어, 오, 맞네.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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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와, 어서 와. 한마디. 청라는 처음 오시겠네. 네. 오, 야, 더 이뻐졌다, 아윤이. 한마디. 그러게 진짜. 역캠 치고 강남 안 사는 역캠이 없는데 인천 사시네. 인천 이쪽에도 많이 살잖아. 소박하네. 소박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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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원래 이렇게 늦게 왔어, 아이고. 늦게 출발했어? 안 와도 되는. 어? 아~ 그럼 아까 그냥 모이지 말자 그랬지 나도 오기 싫었어. 처음에 와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뭐지? 혼자 계신 모습이 너무 재밌어서. 아 그게 재밌었어? 난 되게 촬영해 보이던데. 어? 인성 안 좋네. 그치 좀 약간 어제 또 엉뚱한 면이 있긴 하지. 밥 먹고 왔어? 아니 안 먹고 왔어. 어, 좀 먹어. 젓가락 하나 갖다 줘라, 랄프야. 아, 이렇게 치고 아이니한테 이렇게 상냥하게 돼. 아니, 아니. 아, 이게 아, 부드럽게. 원피스구나. 색깔이 이게 어, 다 맞췄네. 얼음이랑 네? 잔 이거 집 근처 아니야? 완전 가깝잖아. 집? 얼음이랑 35분 정도? 뭐네? 어? 강남에서 오는 거보다 더 머네. 어, 그러니까. 초반이면 뭐 배 타고 가야 되나? 이렇게 멀어. 와, 또 잘 탄다 역시. 아, 그렇지. 그렇구나. 케이가 저렇게. 첫 잔 되게 타겠습니다. 아, 예? 그렇지. 아, 원래 첫 잔은 원래 스트레이트인데. 어? 아, 스트레이트요. 그렇지. 근데 아윤이가 못 먹으니까. 아윤 씨가 있으니까. 첫 잔 아, 알았. 아윤 그래 그래 알았어. 두 번째 잔에 우리끼리 스트레이트 마시죠. 그렇지. 아윤이 원래 술 잘 먹지 않나? 나는 여기다 따라. 어. 어? 입술이 왜 이렇게 이쪽에 묻었죠? 까짓 까졌나 보네? 어, 나 약간 어, 입술에 피멍 같은 게. 얼음 일로 봐주면 돼. 그치? 어, 그거 왜 그런 거야? 어? 아니, 입술 여기, 어, 이쪽에. 아, 이거 립스틱 같은데? 진하게 발려. 아, 체리, 체리색. 발라서. 네. 어, 난 또. 형들 마실 때 시커먼 걸면 돼요. 아 근데 그럼 요즘은 왜 방송을 한 2주 동안 왜 쉬었어? 아 이 집 이사했어요. 아 맞아 이사했다 그랬지? 이사했는데 2주씩이라 걸려?
그러니까요. 아, 그럼 혼자 이제 따로 나온 거야 아니면 가족들이랑 가족들 다 같이? 아니 이사를 8년 만에 해가지고. 아, 본 집이 이사한 거구나. 아예. 지금 계속 정리하고. 대공사구나, 대공사. 아, 그러면은 이제 아윤이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좀 부모님 효도한다. 효녀, 아윤이 큰 데로 갔나 보다. 아윤이 효녀야. 아버지 막 차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 아, 진짜? 네. 왜 아버지는 일 안 하셔? 사드릴 수 있지. 사드릴 수 있지. 회사원 아니죠, 아윤아? 회사 다니셔. 아, 진짜 성공하시구나. 근데 BJ로 돈 많이 벌면 가족들이 약간 일 안 하게 돼? 일 안 하게 되는 게 많이 벌 것 같더라고. 네. 형도 다 안 하시잖아요. 너는 하시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 경비에. 아니 근데 경비 많이 해요. 노래 늦게 하시고. 경비 요즘 많이 하지. 맞아 맞아.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 그리고 나 진짜 경비하시네. 어? 근데 뭐 내 거에만 뭐 이상한 찌꺼기가 들어가 있네. 예? 바꿔 드릴게요 형님. 아, 아니야. 눈치가 빠르시네. 아니야, 시력이 좋아서. 뭐예요, 근데 그게? 몰라. 너 못 봤어. 야, 원액이에요? 아니면 뭐야? 아니, 시공하지 안 걸었죠? 시공 안 걸었죠? 미성년자분들! 자,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아, 그 밑에? 그거. 누른데? 안녕! 안녕! 그래도 우리 캐스팅 딱 섭외 때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